2월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경주 편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1월 15일 날 출주 취소됐던 그 편성표가 빠졌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11개 경주, 일요일 날도 11개 경주가 진행이 되고요. 김하연 기수가 이번 주까지 기승합니다. 제가 한 주 유예한 걸로 생각했는데 2주 유예를 하면서 이번 주에 6마리를 또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김하연 기수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에 약간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수고요. 역시 문세영 기수가 또 이번 주 두 마리를 일단 조교를 하는데 능력 마필들을 의외로 많이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상태가 약간 정상적인 흐름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경주의 기수들의 전개력을 보면은 너무 편하게 레이스를 놔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결에서 예전에 김옥성 기수하고 박우룡 기수가 앞선에 싸우는 경향이 있었던 경주에다 기승 정지를 처분을 주어서 그런지 최근 앞선에서 경합하는 경주가 별로 없어요. 너무 편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선행형 마필들에 좀 주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보입니다. 여기에 취임마 딱 한 마리 엮어 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관심마 3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산 6등급에 출전하는 5조 우창구 조교사 마방의 동행퍼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입상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3착만 지금 두 번을 하고 있는데 데뷔 전부터 꾸준하게 스타트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도 레이스가 상당히 잘 풀리지 것 같았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흐름도 딱 맞아지는 이번 경주 편성이고 토요일날 안말 경주 편성이 하나 있고 일요일날도 안말 경주 편성이 있는데 1300m 경주보다는 1200m의 경주 편성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일단 직전 경주의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약 이 병합 조교 때 이 소속조 조교버가 조교를 하는데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일요일날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 끌고 가려는 힘을 일단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주춤거리는 부분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수요일날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때는 골드마우티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약간 힘은 딸리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안말치고는 잘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에서는 어느 편성에서도 가능한 모습이고 박태종 기수가 지금 9승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2200승에 9승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에 잘 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동행퍼스트라는 마필이 박태종 기수의 2000승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두 번째 마필은 토요일에 6경주에 출전하는 퀸 오브 베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이 퀸 오브 베스트는 지금까지 모든 경주에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2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만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1등을 했을 때 모습을 보면 다 선행형 마필이었습니다. 선행을 가가지고 다 입상에 성공했는데 최근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선행을 가고 1400m에서 1분 27초 때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라스트에 급걸음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단점이라면 왼쪽 재측을 때렸을 때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레이스 자체가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경주에서 이 퀸 오브 베스트라는 마필이 계속 안말과 순말이 뛰는 레이스 뛰다 보니까 제대로 실력을 내지 못했고요. 직전 경주는 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그 성적을 다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속적 관리사가 일단 조교를 하는데 마지막에 누가 탈지 아직 약간 결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지금 수요일에 조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제 기승 정지 처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관리사가 조교했을 때 모습을 보면 직전 경주의 컨디션에서 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훨씬 더 약해졌다는 게 장점이고 선행형 마필이지만 일단 몰이에도 적응했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입니다. 충분하게 13마리 중에 지금 인기 한 6위, 7위 정도로 팔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세 번째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요일날 6경주에 출전하는 금빛마라는 마필입니다. 수요일날 문세영 기수가 딱 두 마리를 조교를 했습니다. 일요일까지만 해도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조교를 했는데 수요일날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딱 두 마리만 타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금빛마라는 마필입니다. 9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직직전 경주죠. 1200m의 경주 출전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300m에서 경주에서도
바로 이착을 했던 모습을 보면은, 야, 일단 기본기는 가지고 있구나.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답게 기본기를 하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두 번의 경주에 일단 모래를 맞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 말이 되기다 보니까는 중간에서 모래를 맞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폭 자체가 상당히 다른 마필보다 하나 반 정도 더 큰 발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어했을 때 말이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문세영 기사가 잘 조절해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일단 1200m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주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고 직전 경주 1400m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어떠한 마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야, 일요일날 국내산 4등급 메인 오브 킹이라는 마필, 국내산 4등급의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쉽게 앞서면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충분하게 혈통적인 기대치, 이 정도의 편성,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앞에 가는 걸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야, 지난주에는 1조 박종곤 조교사하고 문세영 기사가 완전히 날라다녔던 모습입니다. 완전히 뭐 싹쓸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노리는 마방 같은 경우는 48조 마방과 51조 마방, 그 다음에 21조 문병기 조교사 마방, 이렇게 최근 개업했던 마방들 있지 않습니까? 조교사들. 이런 마방의 마필들이 상당히 요즘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방들은 정말 조교사들이 이제 신규 조교사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해요. 조교가 약간 떨어졌더라도 사양 관리를 상당히 잘했던 관리사들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4주 경마지만 의외로 많은 마필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과도한 배팅보다는 여러분들도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경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